네, 퇴근길 페이지 2. 오늘 5월 21일이죠. 금요일 저녁이고, 제가 화면에 계속 나가고 있는지 잠깐 몰랐습니다. 뭘좀 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또 바로 캐치를 해주시는군요. 정프로 얼굴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뭐 있겠습니까? 예, 큰거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다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부천에서 오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간미가 철철 넘치시는 우리 박현상 차장님. 어떻게 여의도 쪽으로는 안 오세요? 아직은 부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 또 단골 고객도 좀 생기셨습니까? 요즘 좀 많이 그렇습니까? 적당히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 같이 정말 이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분들과 자주 뵙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약간 떨어졌죠, 두개 다. 오늘 떨어졌는데 네. 그좀 이게 떨어지더라도 좀 기분 좋은 떨어짐이 있고 네. 좀 기분 나쁜 떨어짐이 있는데 오늘은 좀 매우 기분 나쁜 떨어짐입니다. 매우 기분 나쁩니까? 네네. 그좀 내용 좀 말씀 좀 매우 드려볼게요. 불쾌한. 불쾌해요. 예, 많이. 이게 저희가 시장을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고 있을 때 이때쯤이면 올라야 한다는 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더 깨져버리면 계좌 상황이 좀 아수라장이 된다라든지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여기서 올려놓으면 종목들이 좀 살아난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었는데 적어도 오늘은 좀 올라서 좀 종목들이 좀 팔딱팔딱 뛰었으면 하는 날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쉽고요. 오를 만한 날이었고. 네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네.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네네네. 그래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조금 뛰었고 그 이유가 뭐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표가 잘 나왔을 때는 가치주가 올랐고 성장주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 같은 미국장에서는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랐고 뭐 테슬라도 올랐고 반도체 지표도 잘 나왔고요. 네. 그러면은 아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우리는 했어요. 나스닥이랑 더 많이 좀 연동될 게 연관은 많이 많으니까. 있죠.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올라 버리면 우리 시장도 그래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장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9시 시작하고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삼성전자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네. 와 시장 해볼 만 하겠다 한 거죠. 오늘 가는구나. 예, 드디어 가고 그래서 고점이 3,190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200까지 넘어서게 되면 네.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그래서 오른 분위기에 더갈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 바뀌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10시 반 정도.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샀었어요. 장중에 한 1,000억 정도까지 아침에 사다가 10시 반부터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매도로 끝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351억 매도를 했고요. 네. 다행히 기간은 조금 500, 좀 사긴 샀는데 미미한 수준이긴 하고요. 그럼 그렇게 뭐 빠질 날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막상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분위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까지 합치면은 외국인들이 8 거래일 연속 매도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5월 11일부터 매도를 했는데 네. 금액이 8조 매도한 겁니다. 오늘까지. 많이 5월 했네. 11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유독 코리아 시장, 아시아 시장만 매도를 하겠느냐라는 거고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회자되는 시장의 표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매도가 좀 두드러진다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네. 우리 그 내일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신 갖고 올 거고요. 예. 그러면은 좀 오늘 정도면은 그거를 선반영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밤 진행한 그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어느 정도 성사된 분위기로 갔으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유의미한 부분으로 좀 백신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가로 봤을 때 오늘 막상 5포인트 거래소는 5포인트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도 5포인트를 빠졌는데 뭐 진짜 빠지면 코스닥이 좀 더 작기 때문에 0.5% 더 많이 빠진 건데 막상 시장 체질이라든지 종목들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네. 그 좋지 않은 하루였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조금 더 기대를 했었다가 실망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요. 이번 주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네.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 쪽이 좀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성장성의 끝판왕으로 봤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번 주 화, 목종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시장이 어제 나스닥도 올랐는데, 성장,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장성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이 성장성 섹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땡겨만 주면은 네. 시장이 다시 성장성으로 다시 움직이지 않겠느냐. 나스닥도 그랬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10시 반부터 빠지면서 막상 오늘 종목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0.7% 플러스였고요. 네. 하이닉스가 122,500원 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아침 고점이 2.4% 정도 올랐었던 게 밀어서 끝난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아, 그러면 장이 올랐을 때 반도체를 땡기다가 빠지면서 막상 삼성전자 소폭 플러스를 내고 저 하이닉스는 보합을 냈는데 네네. 막상 그 빠질 때 다른 종목들이 더 크게 빠졌다는 거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재미가 없다. 네. 좀 그 좀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고 혹시 뭐 공매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 공매도 대형주 위주로는 당연히 공매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있는데 그 공매도라는 것보다는 시장 분위기, 특히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컸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인상적이었던 점은 네. 현대차가 1.3%, 기아차가 2.9%, 위아가 6% 올랐거든요. 현대 위아. 네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플러스를 좀 냈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섹터. 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가치주 섹터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움직이고 시장이 좀 저기 좀 색깔이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이번 주에 좀 더 바뀌는 부분이 철강주가 먼저 부러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해운주 저기 조선주가 부러지기 시작을 했고 네. 지금 그나마 조금 추세적으로 좀 나은 거는 건설주인데 이틀 연속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세적으로 좀 부러지기 좀 직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기존에 지난주에 시장을 받침을 했었던 네. 해운, 건설, 조선 이런 섹터들이 좀 밀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고무적인 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행주 좋았지 않습니까? 여행주 네. 엄청 좋았죠. 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라든지 네. GK1 같은 파라 그 그런 그 소비 회복을 선반영한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크게 부러졌어요 또.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종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럼 자동차 하나 좀 괜찮고 나머지 자동차 다... 정도 어느 정도 괜찮고 나머지는 뭐 저기 그 대형주 섹터는 그나마 태양광 그 OCI 정도가 2.8% 정도 올랐던 상황이고 일부 바이오 조금 뭐 바이오 일부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뭐 mRNA 쪽 요쪽만 이제 했는데 또 바이오 얘기하면 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밀렸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모더나 쪽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이 코리아가 아니고 일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아. 기사가 장중에 좀 나오게 나왔어요. 네네네. 뭐 사실관계는 뭐 회사에 밝히지 않게 확인은 못하겠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정도 밀려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네.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섹터가 언택트 섹터. 언택. 그 네이버 카카오가 카카오. 그나마 종가까지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카카오가 3% 올라서 끝났고요. 네. 네이버가 2.5% 올랐는데 여기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올라갈 때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봉을 마감했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나마 이쪽은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좀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퍼주라든지 가치주를 매수했던 기관들이 장의 연속성이 없으니까는 의견을 꺾고 네. 미리 파는 건지 아니면 변심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쪽 섹터를 매매해보고 그쪽이 그나마 살아 있었으니까는 시장 대안을 찾다가 네. 시장이 변화를 해버리니까 이쪽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 실현 나오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어떤 섹터를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를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화되면서 네. 외국인들이 돌아오면 아마 다시 IT라는 자동차를 좀 사게 되겠죠. 큰 섹터 위주로 들어오게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장세를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고 하고 지금은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적 장세가 매매가 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압축이 되거든요. 압축된 아. 몇 개만 가기 때문에 네. 종목 셀렉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몇몇 종목, 몇몇 그렇죠. 저 업종에서도 종목, 특정 종목들만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쪽이 좋아, 혹은 뭐 OLED 쪽이 좋아 하면은 그쪽에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나온 섹터만 몇 개 땡기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밀리게 되니까는 네. 오히려 그쪽에 쏠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면 네. 막상 매수하려 보면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너무 올라서 못상했고. 네, 그 특 저기 요즘 장에서 특징적인 섹터가 그래서 엔터죠, 지금. 엔터. 네.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산 종목이 금액별로 봤을 때 SM이랑 YG 엔터를 쌍끌으로 많이 샀거든요. 아. 근데 막상 그 종목들 여러분들도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밑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당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게 물론 그 섹터를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논리 같은 경우는 컨센대에 실적이 잘 나왔고 하반기도 공연 수익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한 수익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유망해 보인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에 많이 속았거든요. 다른 섹터들도 지금까지 다 다시 간다. 조선업종 슈퍼사이클이다 혹은 간다 했는데 조선이 지금 한 3일 연속 빠져버리니까는 네. 지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쎄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시장에서 우리 귀엔 투자자분들의 시장을 보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신뢰가 종목별로 봤을 때 굉장히 깨지고 있는 중이다. 아. 신뢰가 있으면 조금 빠지더라도 오케이 난 뭐 더 믿고 한번 더 들어가야 그렇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두 달 동안 이거 신뢰가 매우 깨졌어요. 에이.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저는 중간 정도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 코인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코인 관련 자금들이 좀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혼자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간 거예요 그 돈은? 코인 시장이 좀 머물러 있나? 더 빠지길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리고 이제 그나마 오늘 좀 좋았던 섹터가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디지털 화폐? 네.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 관련 주들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로 지금 매기가 좀 옮기더라고요. 아. 디지털 화폐 관련 주가 이제 물론 작은 종목들이에요. 디지털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면 무슨 페이 뭐 이런 거 관련 주라는 아니요. 건가요? 이제 그쪽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든지 아. 예, 암호화폐를 뭐 만든다 이런 식의 좀 약간 작은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은데 네.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나마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북 관련주. 대북 관련. 예. 대북 관련 디지털 화폐. 네. 그리고 자동차 이쪽 이런 쪽 일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뭐 오늘 장은 대략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렇게 뭔가 믿기도 어렵고 뭔가 네. 종목을 좀 믿고 좀 이렇게 듬직하게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네네. 어떻게 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처럼 종목이 선택하기가 어렵고 네. 신뢰가 어려운 장에서는요. 적어도 지금 봤을 때는 유동성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 네. 지수가 대부분 분들도 다른 분 나오셔도 3,100에서 3,250 정도의 박스권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3,156포인트인데 만약에 뭐 3,100 초반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나는 종목이 올라올 거야 하고 매수를 들어오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근데 매수를 했는데 하루 오르다가 그 다음날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지수 관련 ETF를 매매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수 관련 ETF요? 네. 뭐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근데 거기서 뭐 운용사에서 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종목을 그냥 지수 관련을 매매 안 하고 종목을 사는 이유는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 내가 선택을 잘했으니까 지수는 뭐 보합인데 내가 선택한 게 5% 올랐다.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라면 일단 이게 지수 관련 ETF 중에서 레버리지 관련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두 배를 추종한 ETF.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수가 1% 오를 때 2%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막 오케이 우리 장이 지금 이제 한참 이제 갈 것 같다. 네네.
전체적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지수관리 ETF도 뭐 레버리지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장은 뭐 좀 오르는가 싶으면 떨어지고 아니면 뭐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 안에서만 오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수관리 ETF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수관리 ETF가 어떻게든 지금 박스권이 어떻게든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100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매수해서 3,200포인트 정도의 매도를 하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갖고 쭉 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좀 떨어진 날이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지수관리 ETF를 사고 예. 아, 좀 올라간 날 같은 팔고 팔고.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요 박스권이 좀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데 네. 물론 이 포트의 일부분이고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일정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테마주 들어가기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또 최근에 움직이는 정치인 관련주들이 좀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워낙 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매매하기가 좀 겁나죠. 애매한 상황이라면 네. 오히려 이 박스권이 계속된 전제가 있으면 네. 3,1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지수 관련 ETF를 사서 네. 3,200포인트 초반 정도에 매도를 하면 그게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좀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이게 꼭 계좌에 몰빵에 대해서 포트에 대부분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네. 되는데 그 매매에 대한 갈증 그리고 시장이 워낙 박스권이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갈증 해소 차원에서는 네. 그 정도 수익도 저는 충분히 보상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저 종목 잘못 골랐다간 오히려 크게 좀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IT 올라온 다음에 네. IT 올라온 날은 또 다른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네, 네. 제약바이 올라온 날은 또 IT가 안 움직이고 아. 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수는 또 올라 있어요. 네네네. 다른 쪽이 움직여서. 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갈증 해소차는 ETF 정도도 지수 관련해서 네네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아. 그러니까 이걸 뭐 전체 내 갖고 있는 그러면 안 되죠. 예, 뭐 돈 전부를 한 많은 분을 한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아 약간 정도는. 그리고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ETF 투자할 때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네. ETF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투자자분들의 ETF로. 네. 왜냐면 지수 많이 빠 할 때마다 전화 오셔가지고 네. 지수 뭐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많이 빠질 때는 은행권에서 네. 인덱스 펀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가 종가에 밖에 펀드 기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장중에 높을 때 못 팔았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 장중에 가격을 우리가 확인하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는 네. 펀드기 때문에 보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3,100에 매수를 해서 네? 한 6개월에 3,100이 다시 왔어요. 그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예. 수수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이제 저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너무 오랜 기간을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정 부분 끊어서 매매할 때는 오히려 이제 그 ETF가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제 예. 새로운 또 접근이네요. 네네. 네. 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제 금요일 이럴 때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뭐 하고 있으면 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왜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그 장이 안 좋고 재미가 없을 때 네.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요. 책? 네, 책을 읽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아, 예, 장이 안 좋을 때 마음 수련도 좀 하고. 예예. 예. 네. 근데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선배님들한테 들었었던 거는. 고객들 계좌라든지 내 계좌에 네. 평가 금액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뭐 다음 날에 950만 원. 그러면 이 평가 금액을 증권사 HTS 계좌 섹터에 들어가면은 네. 평가 금액 일자별로 솔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평가 금액을. 아,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매일 매일 평가 금액이 조금씩은 변하고 장이 많이 오른 날은 많이 오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평가 금액의 차트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가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팔거나 사진 않았지만 어차피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는 네, 그 갖고 있는 그 주식의 평가 금액을 점 찍어 갖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본다. 예, 네, 그 엑셀 넣으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게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매매하고 시장 대비해서 내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혹은 어떨 때 내가 시장 대비해서 잘했는데 예를 들어 코스피가 플랫한 상태였는데 내 계좌 수익률이 그래프 갑자기 급등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그때로 들어가서 아,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네. 아 나는 이럴 때 이런 선택을 했더니 계좌 수익률이
지수보다 높았다. 혹은 어떨 때는 지수는 플랫했는데 내 계좌 수익이 갑자기 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때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는지,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하지 않았는지, 네네네. 오히려 이제 그 매매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여태까지 내가 했었었던 매매 중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네. 지금 최근에 주린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넘어오셨지만은 네. 작년부터 많이 넘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래프가 나올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면 그래프 그리기는 어려운데 네.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아마도 1월 이후에 평가 그래프가 좀 빠졌거나 플랫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이 좀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그 플랫했던 그 그래프가 어느 시기에 크게 올랐거나 크게 빠졌을 때 그때를 좀 포착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뭘 했나.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증권사 HTS 보면은 그날 네. 내가 무슨 매매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거래 내역 보면은 네. 그걸 보면서 요거를 좀 그 주말에 쉬실 때 한번 그걸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아. 가지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어떤 종목을 찾고 네. 어떤 섹터가 좀 급등을 할 것 같고 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또 매매하시는 데는 저는 좀 저도 좀 TV가 어떨까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어요. 네. 그 저는 약간 좀 다른 그래프인데 네. 게스트 분들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출연하셨던 모든 게스트들 쫙 이렇게 사진 붙여놓고 내가 선택한 게스트.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그저 그려보면 아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걸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내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라. 아 그래서 평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의 얼굴에 다트를 던지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뭐 모든 투자는 사실 제 책임이죠. 제 책임인데 예,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 또 제가 팔랑팔랑 귀가 좀 얇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한번 아, 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 아, 그거는 정말 좋은. 특히 주말 정도에 시간 좀 있을 때 막 주중에는 막 정신없고 뭐 이럴 테니까 아, 주말 정도에 이렇게 한번쯤 그려보는 거 그거 한번 좋은 팁 제가 한번 꼭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박현상 사장님 오신 날은 그래도 아, 마음이 좀 상해도 아, 그 기분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초 중반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저는 이게 예, 저는 이제 외국인들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네. 또 오히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럴 때 좀 공부 잘해 놓으신다면은 종목 잘 선택하시면 오히려 계좌 수익이 빠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